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정견 발표회를 진행합니다. 후보자로 나선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이 정견 발표와 질의응답을 하고 투표는 내일 진행됩니다.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이 오늘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어제까지 우원식 의원이 지원했고 추미애, 조정식, 정성호 의원도 오늘 등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박지원 당선인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무부는 오늘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다시 심사합니다. 최 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 오신 날 전날인 오는 14일에 출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